내 계획이 전부 틀어졌어요. 내가 또 망쳤다고요.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이제 상관없어요. 아니야 딸아, 상관 있고 말고 악마의 땅을 떠나고 싶지 않잖아, 그치? 당연히 아니죠. 하지만 또 망쳤다고? 그것도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렴. 엄마라고 그런 적 없을 것 같아? 아, 좋아, 보자. 사랑니 수술 예약을 잡았는데 알고 보니 결혼식 전날이었지 뭐니. 어우, 또 하루는 내가 보복 운전을 했는데 알고 보니 네 학교의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었어. 또 맞다, 엄마가 다단계에 빠져서 3년 동안이나 에너지 음료를 팔았잖니. 그뿐 아니라 그레이브 스필드로 이사하면 호화로운 병원 가까이 살 수 있다는 말에 홀딱 넘어가서 결국 이렇게 됐잖아. 최악은 뭔지 알아? 네가 엄마를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한 거. 별의 맹세를 잊고 있었어. 무슨 맹세예요? 별의 맹세는 에이버리 선장이 그의 가족과 맺은 신성한 약속이야. 늘 한결같이 서로를 사랑하고 지켜주자고 했지. 그들은 초신성과 태양풍 앞에서 맹세했어. 엄마도 괴짜인 걸 숨겼던 거예요? 자라면서 꽤나 힘들었거든. 너도 그럴까봐 무서웠어. 엄마의 가장 큰 실수는 널 보호하려 했다는 거야. 이렇게나 아름답고 근사한 마녀가 될 수 있는데 엄마는 애써 부정했어. 저 지금 뭔가 깨달았어요. 이걸 깨닫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? 제가 정말 원했던 단 한 가지는 절 이해해주는 거였어요.